안녕하세요. 인생이란 것은 알다가도 모르고 모르다가도 알게 되는 것이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저는 살면서 종종 들어보기는 했지만 제 인생으로 이 말을 경험해 보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겪어보니 정말 사람의 일은 어떤 일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절대로 답이 내려지지 않을 것만 같은데 또 너무나도 쉽게 해결이 되어버리는 것을 보면서 인생사는 참 알쏭달쏭한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쯤 되면 저에게 어떤 일이 있었기에 이렇게까지 말을 하는 걸까 궁금하실 거예요. 저는 한 회사에 다니고 있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대학교 졸업한 이후에 취업을 해서 한 번도 직장을 옮기지 않고 쭉 같은 회사를 다니고 있는 중이에요. 복지도 꽤 괜찮고 연봉도 높은 편이라 취업 준비를 매우 열심히 해서 들어가 지금까지도 잘 다니고 있습니다. 대학교 때까지는 연애를 종종 했지만 취업 준비를 2년 동안 하느라 그 사이에는 누군가를 만나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취업이 되고 한 1년 정도 뒤에 예쁜 여자친구를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 여자친구는 바로 제가 대학교를 다니던 시절 같은 과를 다니던 후배였습니다. 군대 때문에 휴학을 한 뒤 복학을 했을 때 같은 학년으로 다닌 덕에 친해졌고 졸업 이후에도 꾸준히 연락을 하며 지내다가 자연스럽게 정이 들게 되어 서로의 애인으로 발전을 하게 되었어요. 이 친구와는 모든 것이 잘 맞았습니다. 밥 먹는 식성이나 영화나 음악을 좋아하는 취미, 시끄러운 것보다는 조용한 곳을 좋아하는 성향까지 잘 맞는 게 정말 많았어요. 게다가 과도 같고 관심사도 비슷하다 보니 통하는 게 많았고 이런 친구라면 평생을 같이 살아도 지루하지 않겠다. 정말 재미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며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결혼도 어렵지 않게 했습니다. 둘이 대출 껴서 집을 구하고 혼수도 필요한 것들로만 장만하면서 소소하게 신혼집을 차렸어요. 아이도 3명을 낳을 거라며 큰 기대를 하며 신혼생활을 시작했죠. 처음에는 재미있었습니다. 역시 제가 예상했던 대로 결혼 후의 생활은 더 즐거웠어요. 매일 퇴근하고 나면 집에서 같이 영화를 보고 잠들기 전에는 잔잔한 음악을 들으며 둘만의 시간을 만끽할 수 있었거든요. 살면 살수록 결혼하길 잘했다는 생각을 하며 신혼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2년 정도 신혼을 즐겼어요. 둘 다 20대 후반의 나이에 결혼을 했기 때문에 아이를 갖는데 급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도 일을 막 시작했던 때라서 임신을 바로 하기는 좀 부담스러워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2년 정도 시간을 가졌고 그 이후에 아내도 회사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육아휴직이 보장되었을 때 2세 계획을 가지고 노력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몇 번의 시도를 했는데도 쉽게 되지 않자 아내는 걱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왜 아이가 안 생기는 걸까? 병원에서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잖아. 내가 너무 시간을 끌었나? 그냥 한 살이라도 더 어렸을 때 바로 가졌어야 했나 봐. 아니야, 여보.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원래 임신이라는 게 쉽지 않을 수 있는 거잖아. 우리가 오히려 너무 부담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걸지도 몰라. 우리 그냥 애쓰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우리한테 아이가 찾아오길 기다려보자. 너무 초조해하지 마. 오빠 고마워. 나는 나보다도 늦게 결혼한 친구들이 하나 둘 임신했다는 소식을 전해오니까 나도 모르게 좀 위축되고 조급해지고 있었나 봐. 그럴 수 있지. 근데 병원에서도 우리 아무 문제 없다고 했고 당신 자궁도 튼튼해서 자연 임신 거뜬히 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우리 마음 편하게 가지고 기다려보자. 그렇게 저희는 너무 크게 부담을 가지지 않기로 했고 천천히 아이가 우리에게 와줄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다행히도 그 뒤로 얼마 걸리지 않아 임신이 되었어요. 처음에 임신이 되었을 때 아내와 저는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여보, 정말 축하해. 고생 많았어. 그동안 우리가 차분히 기다려보자고는 했지만 그래도 속으로 마음고생 많이 한 거 나 다 알고 있어. 우리 출산까지 또 잘 관리해서 아이 태어나면 진짜 잘 키워보자.
오빠. 오빠도 고생 많았어. 나만 걱정한 거 아닌 거 알아. 나 태교 정말 열심히 해서 뱃속에서부터 아이 열심히 키울 거야. 나 잘해볼게. 하지만 중간에 한 번의 유산을 겪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크게 힘들어했어요. 기대를 많이 한 만큼 실망도 컸습니다. 무엇보다 상심을 많이 한 아내는 한동안 임신에 대한 생각을 하지 못하더라고요. 결국에는 둘째는 아내가 겨우 슬픔을 이겨내고 오랜 시간이 지난 뒤 30세 중반이 되어 가지게 되었습니다. 거의 중반을 넘어 후반으로 달려가고 있을 무렵이었어요. 아내는 또한 번의 유산을 겪게 될까 노심초사하며 몸 관리에 힘을 썼습니다. 그래서 아예 임신 초기부터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서 아이를 출산하는 데 집중을 했어요. 게다가 이번에는 아이가 있었기 때문에 더 조심을 해야 했습니다. 다행히 저희는 이번에는 출산까지 잘 보낼 수 있었고 예쁜 딸이 태어났어요. 아이를 낳은 기쁨에 저와 아내는 출산하는 순간에 서로 껴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그리고 출산 직전까지도 아기 방을 예쁘게 꾸며놓고는 아이에게 선물해 주었죠. 아이를 낳고 나서 저희 둘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세상을 다 가진 것만 같았어요.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아이를 낳고 한 2년 정도는 신나게 육아를 했어요. 물론 힘들었습니다. 아내는 하루 종일 집에서 아이만 보고 있느라 힘들었고, 저는 직장을 다니고 퇴근 후에 집에 와서 또 육아 전쟁을 같이 겪느라 쉴 틈이 없었어요. 그래도 늘 딸아이의 귀여운 미소를 보고 있노라면 피로가 싹 풀리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저와 달리 아내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내는 점점 더 육아를 힘들어했고, 어느 순간부터 웃음을 잃어가더니 삶의 의욕도 낙도 없어 보이더라고요. 여보, 당신 아이 키우는 거 많이 힘들어? 요즘 들어 당신이 통 웃질 않아서 내가 걱정이 돼. 솔직히 좀 힘드네. 하루 종일 집에서 아이만 보고 있으니까 이제는 내 정체성이 어떻게 되는지도 잘 모르겠어. 내가 그냥 나인 건지 아니면 엄마이기만 한 건지. 무슨 소리야? 당신은 여전히 당신이야. 사랑스러운 나의 아내고 내 딸의 엄마이기도 한 거지. 오빠, 나 솔직히 엄마라는 소리 지금은 듣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그런 소리는 내 앞에서 좀 자제해줘. 어느 순간부터는 엄마라는 단어도 듣고 싶지 않다고 하는 아내를 보면서 상태가 많이 심각해졌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주변에도 물어보고 인터넷에도 검색을 해보니 아내는 산후 우울증을 겪고 있는 듯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하루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저도 정말 힘들었지만 퇴근 후에는 곧바로 집으로 달려와 아내 대신에 아이를 봤어요. 그동안 아내에게는 충분히 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내는 그때마다 늘 안방으로 들어가 잠들기 직전까지 TV를 보거나 친구들과 통화를 하는 등 시간을 보냈어요. 하지만 점점 이 기간도 오래 지속되다 보니 제가 미치겠더라고요. 제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아내에게 이야기를 해서 아직 아이가 어린데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을 보내게 되었어요. 요즘은 영세반도 있다고 하길래 두 돌이 지난 저희 딸도 충분히 다닐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일찌감치 보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어린이집에 가 있는 동안에 아내에게는 마음껏 쉬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다시 직장을 다니면서 일을 해보라고 추천해주기도 했지만 이제는 일 다니는 건더 적응이 힘들 것 같다며 아내가 거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더 권하지 않고 아이가 어린이집에 가 있는 시간만이라도 편하게 놀러도 다니고 하고 싶은 것 하면서 지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문제였어요. 이게 우리 아내를 순식간에 변하게 만들었고 결국에는 파국으로 치닫게 만들어버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내는 딸이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 매우 신나했어요. 그동안 보지 못했던 미소들이 아내의 얼굴에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원인은 아내가 쇼핑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었어요. 아내는 아침에 딸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자마자 동네에서 친해진 엄마들과 함께 쇼핑을 나가는 듯 했습니다. 처음에는 소소하게 브랜드 없는 옷을 사입기 시작하고 제 옷도 몇벌 사오더니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통이 커져서 브랜드의 옷을 사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명품까지 손을 대기 시작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어느 정도 제가 벌어오는 돈에서 커버가 되었기 때문에 냅두었어요. 이렇게라도 아내가 스트레스를 풀고 우울증을 극복해서 예전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다면 이 정도는 감내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하지만 그건 저의 너무 큰 착각이었고 큰 실수였습니다. 아내의 지출은 점점 더 커져만 갔어요. 옷방에 쌓여있는 명품 옷과 가방들로는 부족했는지 더 많은 것들을 사왔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아내에게 한 소리를 했었어요. 여보, 당신 요즘 지출이 너무 커진 것 같아. 처음에는 당신이 그렇게라도 스트레스 풀면 다행이라고 생각해서 냅뒀었는데 이제는 좀 아껴 쓰자, 우리. 아이 더 크면 사교육비 들어갈 것도 생각해야 하고 생활비도 더 늘어날 텐데 여기에서 더 써버리면 우리 돈 모을 것도 없이 전부 당신 쇼핑비로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조금만 덜 써봐. 여보, 왜 이렇게 변했어? 언제는 내가 1순위라며. 우리 자식보다 내가 더 우선이라고 했으면서 이까 쇼핑 좀 몇 개 한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야? 어쩜 그렇게 변해? 아니, 이건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 물론 아직까지도 나는 당신이 우선이지. 당신이 우리 딸보다 1순위인 건 맞는데 그건 그거고 이제는 현실적으로 조금씩 아끼면서 우리 미래도 좀 생각하자는 거잖아. 아, 몰라. 지금 당장이 죽을 것 같은데 미래가 어디 있어. 나 요즘에야 좀 살 것 같단 말이야. 겨우 마음 잡고 기분 내고 있는데 왜 갑자기 초를 쳐? 아, 몰라. 나 아직은 부족해. 아직도 밖에서 쇼핑 끝나고 집에 들어와서 아이만 보면 확 우울해져. 아직도 힘들다고. 그러니까 나 냅둬. 결국 저의 이야기는 먹히지 않았고 아내는 그 뒤에도 계속해서 쇼핑을 해나갔습니다. 문제는 쇼핑을 너무 해대서 카드 한도가 다 꽉 찼는데도 무언가를 계속해서 사온다는 거였어요. 심지어는 얼마 전에는 아우디 자동차까지 사오는 통에 저를 크게 당황시켰습니다. 당신, 이 차는 도대체 어떻게 산 거야? 내가 당신한테 카드 하나밖에 안 줬잖아. 안 그래도 그거 카드 한도 다 찼을 거라서 더 이상 못 사겠지 하고 있었는데 무슨 수로 그 큰 차를 산 거야? 아, 다 방법이 있어. 당신은 그냥 돈만 내주면 돼. 우리 집 차 오래돼서 바꿀 때 돼서 바꾼 거야. 그 정도도 못 사? 그게 아니라 이 차는 나하고 상의도 없이 당신 마음대로 산 거잖아. 아, 진짜 남자가 쪼잔하게. 그럼 내가 뭐 하나 살 때마다 당신한테 하나하나 다 보고하고 허락받고서 사야 한다는 거야? 그런 게 아니잖아. 아우, 당신 딱 여기까지만이야. 나 이제는 못 봐줘. 이건 해도 해도 너무하잖아, 정말. 솔직히 말해서 당신 혼자 육아 힘들었어? 나도 힘들었어. 근데도 나는 당신 안쓰러워서 나 힘든 거 다 참아가며 아이도 어린이집 그 어린 나이에 보내고 당신 자유롭게 지낼 수 있도록 해준 거 아니야. 근데 사람이라는 게 정도를 알고 해야지. 당신은 지금 정도를 넘어섰어. 심각하다고. 아, 알았어. 이제 안 사면 될 것 아니야. 진짜 치사하게. 착감 내가 알아서 낼 테니까 당신은 가만둬. 이 쫌팽이 새끼야. 아내는 오히려 저한테 화를 내며 적반하장으로 나왔습니다. 솔직히 아내가 여기에서 잘못했다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하면 그 착값까지는 내줄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아내는 저한테 되려 화를 내며 본인이 알아서 낸다고 했고 저는 그렇게 하도록 냅뒀습니다. 하지만 이 일이 더욱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계기가 되었어요. 아내는 정말 잘 갚아나가고 있는 건지 아우디를 잘 타고 다녔어요. 그래서 저도 더는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아내의 행동이었어요. 아내는 어느 순간부터 아이를 어린이집에서 데리고 오지도 않고 모든 걸 다 저한테 맡기고는 집에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또 놀다가 늦는가 보다 싶었지만 하루가 이틀 되고 이틀이 3일이 되고 어느 날부터는 외박까지 하는 걸 보면서 도대체 뭘 하고 다니는 건가 의심이 들더라고요. 게다가 아내가 집에 들어왔을 때마다
제가 쓰지 않는 남자 향수 냄새가 몸에서 은은하게 맡아지는 걸 느끼면서 밖에서 뭘 하고 다니는지 알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소 저와 아내와 같이 대학 시절부터 잘 다녔던 친구에게 연락을 해서 아내가 밖에서 무엇을 하고 다니는지 좀 만나서 캐달라고 했습니다. 워낙에 제가 믿고 마음을 터놓고 지내는 친구였기 때문에 이런 부탁을 할 수 있었어요. 안 그래도 그 친구도 이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자신의 남편이 바람피기 전과 비슷한 패턴이라며 본인이 좀 캐보겠다고 하길래 맡겼어요. 그리고 며칠 뒤 그 친구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야, 창이야, 네 아내 호빠 다니더라? 내가 며칠 전에 만나서 요즘 뭐하고 지내냐고 은근슬쩍 물어봤는데 그때는 말 안 하더라고. 근데 어제 만나서 나도 이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좀 우울하게 지내고 있다고, 아직은 좀 힘들게 지내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갑자기 좋은 데를 데리고 가주겠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따라가 봤더니 호빠더라. 요즘 여기에 재미 붙여가지고 계속 다닌 모양이야. 나한테 다 말은 안 하는데 빚내서 다니는 것 같기도 하고 돈 엄청 들잖아 거기. 이런 말 전해서 나도 좀 찝찝한데, 근데 내가 봤을 때 걔 이미 좀 미쳤어. 옛날에 내가 알던 애가 아니야. 아내는 대학교 때 같이 친하게 지냈던 과 선배인 이 친구에게 나한테는 절대 말하지 말라고 하면서 호빠를 데리고 갔다고 했습니다. 대학교 때 워낙 둘이 친했던지라 이 친구가 이혼해서 힘들다고 하니 자신의 말도 안 된 행동들을 오픈한 것 같았어요. 아마 아내는 이 친구 뒤에 내가 있다는 걸 꿈에도 몰랐었겠죠. 저는 친구의 말을 듣고 너무나도 큰 충격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까 한참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며칠을 내내 고민을 하고 있어 머리가 아플 지경이었는데 아내가 먼저 찾아왔더라고요. 아내가 저한테 말을 꺼낸 건 다름 아닌 돈 문제였습니다. 여보, 나 7천만 원만 갚아줘. 그 정도 해줄 수 있지? 뭐? 갑자기? 7천만 원은 왜? 아우디 차값 말이야. 대출받아서 산 건데 이제 좀 벅차. 내가 많이 냈으니까 이제는 당신이 7천만 원만 갚아줘. 내가 왜? 당신 호빠 다닐 돈은 있고 그 아우디 차값 낼 돈은 없나 보지? 미안하지만 그렇게는 못하겠어. 그러니까 당신이 알아서 내. 줄 것을 거부했고 호빠 이야기도 그때 꺼냈습니다. 아주 당당한 태도로 돈을 내달라고 하는 아내가 어이가 없어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 아내는 크게 당황했는지 오히려 저한테 큰 소리를 내더라고요. 뭐야? 당신 내 뒷조사하고 다녔니? 그래? 당신 그거 범죄야. 알아? 범죄는 무슨? 네가 내 돈 가지고 허투루 쓰고 있는 건 그런 범죄 아니고? 나 몰래 대출받고 내 돈으로 그 사치 다 부렸으면 나 그 정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치사한... 됐어! 말어! 아내는 그 뒤로 화를 내며 집을 나갔습니다. 저희의 냉전은 그때부터 시작되었어요. 저는 오히려 저한테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아내와의 이혼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혼하기로 마음을 먹고 이혼 이야기를 꺼내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때 마침 저희 부모님께서 집으로 찾아와 밥을 해준다고 하기에 우선은 이야기를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아직 부모님께는 어떠한 말씀도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참을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아내는 그날 진수성찬으로 차려진 저희 어머니의 밥상을 앞에 두고 술을 마시더니 취한 상태로 또 돈 얘기를 꺼냈습니다. 당신 정말 돈 안 갚아줄 거야? 진짜 그렇게 쪼잔하게 굴 거냐고. 말했잖아. 왜 또 그 얘기는 꺼내고 그래? 안 돼. 못 줘. 진짜 이 더럽게 쪼잔한 새끼. 너 같은 게 남편이라는 게 말이 안 돼. 아내는 저한테 쪼잔한 새끼라며 화를 내다가 제 분에 못 이겨 상을 다 엎어버렸어요. 저는 순식간에 난리가 된 밥상을 보며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저보다도 부모님께서 더 놀란 듯했어요. 아이고 얘, 이게 무슨 일이니? 며느리한테 무슨 일 있었던 거야? 엄마 아빠 죄송해요. 오늘은 그냥 여기에서 돌아가 주세요.
상은 제가 치울게요. 저는 이제는 눈앞에 제 시부모도 알아보지 못하고 난리를 피워대는 아내가 꼴보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이 이혼을 추진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저는 아내가 술에서 깰 때까지 기다리다가 다음 날 출근을 하고 퇴근 후에 바로 아내에게 이혼을 이야기하려고 했지만 아내는 언제 나갔는지 그날부터는 아예 집에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게 며칠이나 이어졌어요. 저는 아무것도 신경 쓰고 싶지 않아서 일단은 딸한테만 신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내는 어디를 간 건지는 몰라도 친정에도 연락을 주지 않았나 보더라고요. 딸과 연락이 안 된다며 장모님께서는 반찬을 싸들고 집으로 찾아오셨고 그날 장모님에게도 저는 충격적인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장모님은 반찬을 들고 와서는 저의 딸과 저에게 밥을 차려주셨어요. 저는 괜찮다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데도 막무가내로 음식을 차리시는 장모님을 더 말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대로 보고 있었습니다. 차려주신 상에 앉아 어려운 마음으로 밥을 먹고 있는데 어머님께서 갑작스럽게 저에게 말씀을 꺼내셨어요. 근데 임서방, 전에 아영이 얘기 들어보니까 자네 아영이가 7천만 원 빚진 거 못 내주겠다고 했다면서? 왜 그랬나? 마누라한테 그 정도 해주는 게 그렇게 어려웠나? 막말로 우리 아영이 아이 낳고 얼마나 힘들어했어. 근데 그걸 못해주겠다고 해? 해도 너무한 거 아닌가? 그거 지금 못해준다고 하니까 아영이가 상심해서 사라진 거 아니야. 하, 장모님,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어떤 얘기를 들으셨는지 몰라도 장모님 딸이 호빠 다닌 건 들으셨어요? 저 몰래 호빠 들락날락거리면서 외박한 게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지금도 걔 며칠째 집에 안 들어왔어요. 호빠 있을지 누가 알아요? 아니 자네 무슨 말을 그렇게 하는가? 그리고 사람이 힘들다 보면 그런 곳에도 다닐 수 있고 하는 거지. 걔가 뭐 거기 붙박이로 살았어? 아님 그 호빠에 다니는 남자를 집에 데려오기를 했어. 밖에서 그냥 한두 번 만난 게 다일 텐데 그 정도도 이해 못해? 장모님, 지금 말씀 다 하셨어요? 어떻게 그걸 감싸세요? 감쌀 게 따로 있지. 이건 아니잖아요. 자네, 지금 화내는 거야? 그럼 자네도 가. 룸살롱도 가고 밖에서 스트레스 풀란 말이야. 그게 지금 할 소리세요? 저는 아내보다도 더 개념 없이 말하는 장모님을 보며 화가 나서 주체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장모님이 차려주신 밥상을 아내가 했던 것처럼 그대로 다 엎어버렸어요. 그럼 저 이것부터 좀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아내가 우리 엄마가 정성껏 차려주신 밥 다 엎어버렸거든요. 그것도 할 수 있는 짓거리겠네요. 네, 저도 밥상 엎을 줄 알고 저도 막말로 룸살롱 갈 수 있어요. 여자 끼고 놀 수 있다고요. 근데 왜 제가 당신 딸이랑 똑같은 인간이 되어야 합니까? 저는 우리 딸 때문에라도 그딴 창피한 짓 하지 않을 겁니다. 당장 이 집에서 나가주세요. 그리고 다시는 찾아오지 마세요. 당신 딸하고도 이혼할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저는 저의 불같은 성화에 깜짝 놀라 눈만 크게 뜨고 있는 장모님을 아예 집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이혼 서류를 준비해서 사진으로 찍어 아내에게 메시지로 보내버렸어요. 그리고는 문자로 이혼을 통보했습니다. 아내는 그날로 집으로 찾아왔더라고요. 여보, 이게 갑자기 무슨 이혼 서류야? 이런 걸 나한테 왜 보내? 지금 진짜로 이혼하자는 거야? 그래, 나 이제 당신 같은 여자랑 못 살아. 최소한의 예의가 있다면 당신 이대로 물러나는 게 좋을 거야. 안 그럼 나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니까. 여보, 왜 그래? 미안해. 나 대출금 갚느라 못 들어온 거야. 나 그거 싹 다 해결하고 올게. 제발 기회를 더 줘. 아니, 이제 더는 싫어. 양심도 없는 당신이나 당신 엄마나 다 지긋지긋해. 그러니까 그만 내 인생에서 사라져. 저는 그대로 통보를 하고는 이혼을 강행했습니다.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알아보니 아내는 그 며칠을 안 들어오는 동안 노래방 도우미를 하면서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제가 대출금을 못 갚아주겠다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니
사면초가로 접어든 아내는 노래방 도우미까지 하며 돈을 메꾸려고 했던 거였어요. 이건 제가 이혼을 하기 전 장모님이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아내는 저에게 이혼 통보를 받고 울면서 본인의 친정 엄마에게까지 가서 돈을 달라고 했다가 그게 안 되니 딸이 노래방 도우미까지 하고 있는데 명색이 부모가 돼가지고 이렇게 내치는 게 어디 있냐며 한바탕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또 장모님은 나 때문에 딸아이 인생이 망쳐진 거라며 노래방 도우미까지 하게 뒀냐며 저를 원망하며 전화를 한 거였고요. 저는 그것도 어이가 없어서 그냥 대답도 안 하고 끊어버렸습니다. 완전히 막장 인생으로 치달은 그녀가 불쌍했습니다. 하지만 받아줄 마음은 없었어요. 이미 그녀는 저의 인생을 불쌍하게 만들어버렸거든요. 더 이상은 그녀로 인해서 불행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받아달라고 하는 아내를 저는 받아주지 않았고 양육권 싸움도 한참 하다가 결국에는 재산 분할도 제가 잘 받을 수 있었고 양육권도 물론 가져올 수 있었어요. 그 뒤로 집도 새 집으로 이사를 가버렸어요. 아내의 흔적을 제 인생에서 다 지워버리고 싶었거든요. 저의 딸이 엄마 없이 커야 한다는 게 좀 미안하고 가슴이 아팠지만 그런 엄마를 두느니 차라리 없는 것이 낫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늦은 나이에 저는 이혼남이 되어 홀로 딸을 키우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행복합니다. 스트레스 주는 사람 없이 그저 저에게 행복을 주는 딸 하나만 바라보고 사니까 정말 좋아요. 저희 부모님께도 이혼을 하면서 모든 과정을 다 말씀드렸더니 오히려 이혼을 잘했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동안 마음고생 많았다며 눈물까지 흘려주셨죠. 한 사람의 인생이 파국으로 치다는 것을 보면서 내가 믿었던 사람이 변해버린 것에 대한 충격과 실망감이 있었지만 내 인생도 저렇게 되면 안 되겠다는 교훈을 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더 똑바로 차리며 살고 있어요. 여러분도 현재 힘든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주변 사람들을 실망시키거나 힘들게 하지 마세요. 그건 오히려 더 자신이 불행해지는 지름길이니까요. 올해 건강하게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2022년 잘 준비하시기 바라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